이런 뜻을 갖고 있어서 예? 저는 약간 보라, 약간 보랏빛인데 선생님은 너무 현, 연분홍. 연분홍? 연분홍이 너무 예뻐. 연분홍 입힐 때에 대해서 열기를 꼬불감 있으신 딱 좋아요. 근데 이름이 뭐죠? 아, 저 최지혜요. 최지혜? 최지혜, 네. 아, 여기 어떻게 하동 쪽에 오셨어요, 정말로? 아, 남원에 농촌 살아보기 프로그램으로 두 달 동안 머무는데 예전에 스님하고 시 선생님 유튜브를 본 적 있어요. 예전에? 네, 그게 유튜브에 영상에서 두 분 얼굴이 광이 막 나는 거예요. 광이 번쩍번쩍하면서 아, 도인 같고 너무 맑고 순수한 느낌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끌렸었는데 여기 남원이랑 하동이 가깝고 또 마침 출사랑 겹쳐서 오게 됐어요. 이런데 이렇게 전혀 이렇게 때묻지 않은 자연에 와 보니까 어떠세요? 오, 충격적이에요. 좋은 의미로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랬어요? 네, 원래 좀 좋은 곳에 사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굴 보면은 아 이런 사람은 이런 곳에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막상 와 보니까. 말문이 막힐 정도로 너무 자연 그 자체였어요. 빠지는 게, 그러니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이 다 갖추고 있는 곳 같았어요. 땅도 너무 깨끗하고, 땅이 고송고송 아기 엉덩이 같았어요. 아기 엉덩이? 밀가루, 밀가루처럼. 네, 네 밀가루. 푹푹 들어가고 부드럽고, 만지고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땅이 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물도 너무 맑고, 부드럽고 물을 이게 한 모금 먹으면 꿀꺽 생기고 싶어요. 그 정도로 너무 좋을까. 깨끗하다니까 순수 그 자체가 되게. 하루 이제 지내 하룻밤 자고 이제 원룸방에서 잤죠? 네, 현재 잤어요. 안 무서웠어요? 아 전혀 안 무서웠어요.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잠도 잘 오고? 네, 잠도 너무 잘 오고. 우리는 해운소라 그러거든, 화장실. 네. 그거 불편하지 않았어요, 우리 재래식이라서? 아니요, 불편한 게 하나 1도 없었어요. 화장실에서 향이 났어요. 향이 났어? 네. 풀향. 네, 풀향인가 봐요. 풀향, 마른 향, 마른 풀이 있었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이런 변냄새가 아니고, 은은한 풀향이 났어요. 그리고 상수풀인 줄 알았어요. 소음은 솔직히. 우리는 일체 그런 거 사용 안 해요. 네. 내부적인 것을, 일체 사용 안 해. 네. 내가 유일하게 세상에 해줄 수 있는 것, 그 자연을 좀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로 왔기 때문에. 네. 근데 화장실이 아름다웠어요. 되게 이상하게 키우는 게 화장실이 아름답구나. 내가 아름다운 곳을 소선해보고 응가를 한다는 게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 재래 화장실의 매력을 여기서 정말 많이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왜 재래 화장실, 이렇게 공중 화장실 가보면 냄새가 막 멀리서도 진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초기에는, 처음에는 그 왕겨 같은 거를 그 주거든요. 천 원이면 한 포도를 주는데. 아, 그것도 아니에요? 천 원밖에 안 해요. 큰 포에 한 포에 천 원이면 사요. 그걸로 이제 뿌려봤는데, 냄새가 안 잡히더라고요. 아, 그래요? 풀은 다 생풀도. 풀을 이제 흙하고 같이 이렇게 해갖고 떠가지고 딱 버리면은요, 싹 냄새도 잡히면서 거기에 개미라든지 이런 애들이 다 작업을 해요, 그 밑에서. 지렁이나 개미들이. 그래서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상태로 가죠. 그러니까 풀하고 흙이랑 같이 넣는 게 포인트네요. 네. 풀만 해갖고는 좀 약하니까. 아, 흙도 넣고. 흙도 같이 넣어요. 아, 흙에 개미랑 곤충들 딸려가니까 이렇게 운동을 해서 이게 저기들 먹을 게 많으니까, 네네. 식량이. 먹고도 뱉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화를 시키는 거죠. 네. 바로 분해가 금방 일어나요.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네, 진짜 냄새 한 1도 안 났어요. 안 나요. 네, 생태 화장실. 모든 것이 생태 화장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원두막을 하나 해놨는데, 그제봄에. 네. 우리 진공 선생님이 원하셔가지고. 여기도 생태 화장실 하나 만들어놔. 네, 여기 더 예뻐요. 복사 마크로 지어졌고. 우리 구독자가 해준 화장실이죠. 대나무가 되게 이쁘게 잘 사신 것 같아요. 대나무가 포인트가 되는데. 이거 하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고. 이 둘레가 전부 다 이제 편백이라요. 숲이 편백이니까. 아, 그러네. 그거 편백이네. 네, 이제 보라, 소나무인 줄 알았는데 소나무가 아니고 편백나무예요. 진공 선생님 손 좀 하시는데요? 진공 선생님, 좀 오죠?
신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었던 거예요. 네. 비록 귀촌 시골에서 자연식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일을 하면서 열심히 억누르다가 마지막에 마스크를 쓰고서는 건물 안에 일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러다 죽겠다. 마스크 쓰고 싶지 않다. 그런 느낌이 강렬하게 오면서 일을 그만두고 남원이나 하도 구례 쪽으로 길산 자락 근처로 여행하면서 이제 보고 있었어요. 살 곳을 찾아서. 하동 와보니까 어떠세요? 하동요. 알프스. 알프스. 동남 알프스라고 들었는데 진짜 예뻐요. 아름다운. 네. 큰데 크고 드넓고 아름답고 부드럽고 차밭이 많잖아요. 군데군데. 근데 차밭이 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멀쩡하고 차분한 느낌이 있어서 하동이 왜 차의 도장? 차의 도시라고 하는데 도시가 아니라 그 차의 지역이라 하는데 네, 하동만의 매력이 많은 것 같아요. 하동차가 왕의 차라고 그래요. 왕의 네, 차. 네, 네, 네. 왕의 시비지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내가 필요한 거는 다 만들어서 먹죠. 차도. 예, 네, 다 하죠. 차도 만드시, 아까 엉겅퀴도 만드신다고 차도 하셨는데. 네. 그것도 만들고. 다 만드시네. 할 수 있는데 제가 만능입니다. 만능키. 만능키라고 들어봤어요. 딱 꽂으면 네. 거기에 다 맞춰서 다 할 줄 알아요. 그런 게 이제 별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왜요? 드니까. 그 좋은 게. 이제 자꾸 음식을 단순하게 먹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들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너무 사람은 너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먹으려고 하고 너무 자꾸 그러는데 그게 갈수록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걸 안 하고 싶은 거예요. 1차 산업. 딱, 1차 산업. 네, 그냥 필요한 거 풀, 바로 필요한 거 뜯어서 그냥 식사. 그 자리에서 생식으로 먹고. 이게 가장 좋더라고. 맞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먹고, 끝. 살고 살 것도 없고. 끝. 네. 대구 가서 그런 몇 개 씻고 오면 네, 끝. 끝. 너무 자유로운데? 그렇죠.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럼 순이 먹고 끝. 시간이 진짜 많이 남잖아요. 노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자연 속에서 얘네들이랑 같이 노는 거예요. 네, 그냥 내가 자연이 돼가는 거죠.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닌 상황. 그냥 곧 내가 자연이죠. 우리가 진화가 우리가 식물로부터 진화해 왔거든요. 우리가 동물이 애초부터 시작부터 우리가 동물이었던 건 아니거든요. 계속 진화해 오다가 고등 동물로 온 거예요. 지금까지. 진짜 불필요한 그 풀떼기 하나가 계속 진화하듯이 네. 거기에서 우리가 물방울 하나에서부터 해갖고 진화해서 온 거예요. 지금까지. 아, 그럼 우리 시작은 식물이었던 거예요? 식물로서 시작된 거죠. 그 식물이 조상이네. 그렇죠. 우리 조상이 식물이라고 봐야죠. 자연이 우리 조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근원이란 말이 그래서 있는 거네요. 네, 근원이에요. 자연이 근원이에요. 네. 자연. 저절로 그러하다. 저절로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 몸이? 계속 자연스럽게 진화하고 의식이 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계속 자기 영감이 와요. 그전에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처음인 것 같지만 그 처음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무수한 세월을 겪어서 내가 해왔던 일들이에요. 그 일들. 잊어버리고 또 그런 거지. 다 내 안에 있던 거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그때 맞춰서 내가 그러니까 진보하면은 진보의 수준에 맞춰서 내 의식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 거예요? 네. 그 저도 많이 진보해서 스님 만나고 선생님 만들어 온 거예요. 그 음식을 또 벌써 채식으로 가다가 뭐 나름대로 네. 과일식과 그렇게 일식으로 네. 막 그렇게 약간씩 더 올라가듯이.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단순해지면 단순해질수록 세상의 비밀은 자꾸 들어와요 나한테 자연스럽게. 세상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알게 돼요. 저절로 알게 돼요. 저절로 알아줘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게 딱 와요. 흔들리지 않고. 예. 네. 흔들렸으면 벌써 갔겠죠. 저는 언제 알게 되는지.
서로도 알아야 되는데. 시작 좀이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시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오고 싶은 마음도. 어, 다행이네. 시작을 한 거죠. 우리 진공 선생님이 어제 열정적으로 뭘 가르치죠? 네네네. 어제 과일 좀 드시고는 가가지고 막 한 두세 시간을 그냥 뭐 열광을 하시다가 오신 것 같은데. 아, 그 진공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저 시간 가는 게 놀랐어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거의 8시쯤에 올라오셨어요. 올라와셨고, 3시 반쯤 과일을 먹었거든요? 4시부터 해갖고 5시부터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3시간이 있었네? 3시간. 3시간이 되게 짧았거든요, 저는. 오래 있었네. 그러니까 이게 어렵고 힘든 강의면은 포기를 했을 텐데, 지겹고, 그러면 40분만 교수가 강의를 해도 그만두라고, 네. 아우, 지겨워서 시간을 보는데, 네. 그 3시간 동안 강의를 했는데, 진공선생이. 네, 네. 어떻게 그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렇게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그냥 계속 이렇게 1대1로 앉아서 얘기해 주셨는데 시간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냥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그냥 빨려드는 느낌이 진우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계속 의식 얘기해 주시고 나는 의식이다, 나는 사람이다, 여자가 아니다, 개인이 아니다, 의식 그 자체다, 내 의식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바로 나다. 이런 얘기 계속 무한 반복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같이 여기 존재한다. 나는 여기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나는 내가 여기 존재한다. 존재한다라는 명상을 5분 정도 같이 했거든요. 근데 시간 가는 게 정말 놀랐어요. 근데 아직도 내가 의식이라는 게 이게 몸으로 훅 이게 아직은 안 와서 안 왔지만 그래도 뭔가 뭔가 이 오묘한 느낌이랄까요? 뭔가 오묘해요. 네. 아주 진공 선생님 4년 만에 네. 작년인가? 작년 가을에 크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어떤 것도 다 이제 사라진 거죠. 그래서 풀 하나에 대한 욕망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이제 더 이상 모든 것이 하나인데 내가 더 이상 풀 하나를 하고 안 하고도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유로워진 거죠. 음식에 대한 어떤 구성력도 사라졌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것저것 먹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때 산에서 나는 풀 뜯어가지고 과일 있으면 과일 먹고 이렇게 한 끼 편안하게 먹어요. 그렇게 먹고 아주 그래서 사니까 그냥 행복하죠. 행복하게 잘 지내죠. 아, 네. 소정으로 네. 너무 찐 행복이 느껴졌어요. 두 분한테. 진구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불안하게는 디딤돌이다. 목적지가 아니다. 그 너머에 다른 게 있다. 자아탐구가 있다 하셨는데 불안하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말이 저는 너무 끌렸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목표 지점에 가기 위해서 배하고 돗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도달했는데 그걸 다 지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 그 정상점에 거기까지 가는데 그건 버려야 되는 건데 그 마찬가지로 본래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게 왜냐면 단순해져야 되거든. 사람이 자기 본성만을 보기 위해서는 정말 단순해져야 돼요. 복잡해지면은 세상에 막 물질 문명에 쫓기다 보면은 못 보게 되거든. 밖으로 계속 쫓아가거든. 목표가 모든 사람들은 밖에 있는 잡기보다 올라간 사람을 자꾸 쳐다보거든. 거기를 딱 차단하고 자기를 봐야 되는데, 자기를. 그래서 우리가 아마 그때 그랬던 것 같아. 과일식으로 가자 해가지고 1년, 2년 가까이 과일식도 가고 견과류도 먹고 하다가 작년 나랑 진공 선생님 같이 이제 의식이 크게 변혁이 일어나면서 갔다는 걸 알았어요. 갔다? 먹고 안 먹고가 하나고, 네. 갔다. 음식에 대한, 그런 게 이제 다 사라지는 거죠. 내가 어떤 규율을 지어가지고, 네. 규정을 해서 우리는 밥을 안 먹는다? 네. 우리만 과일만 먹겠다. 네. 뭐, 프루테리언으로 살겠다.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폭발해버린 거예요.
마당창. 어, 깨지면서, 깨지면서 나한테, 스님, 우리 편안하게 자기 빵을 좀 사달라 그러더라고요. 빵돌이요. 어, 빵돌이, 빵을, 그래서 빵을 그냥 팍 샀어요. 통밀빵을. 통밀빵. 응, 그걸 뭐, 이만한 네. 거 해가지고, 과일하고, 실컷 한번 국자 해갖고, 딱 먹었어요. 멋있어요. 너무 행복하면서, 그게 자유로워지면서, 편안해지더라고, 도리어. 정말이지, 그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네. 아주. 그러니까, 이제. 근데 더 몸은 더 건강해진 거야. 그냥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제로 포인트까지 온 것 같아. 그렇게 막 계속 단식과 끈질기게 우리도 물고 늘어졌거든요, 4년간을. 끈질기게 단식도 길게 했고, 우리가 다 보여주진 않았지만, 할 만큼 끝간데까지 가봤거든, 끝간데까지. 가다가 끝자락에서 이제 다 명상하다가 팍 터진 거예요, 그게. 팍 터졌어요. 팍 터져버린 거예요, 둘 다 다. 어. 번개처럼. 번개처럼? 같은 날? 따로따로 왔는데, 따로따로 왔는데, 네. 알은 거지, 그게. 어. 다 부질없다는 거지. 부질없다. 과일을 먹든, 견과류 먹든, 밥을 먹든. 의식이 깨끗하면은, 쿵. 다 정화가 되는 거지. 진짜 의식 깨끗한 사람은, 아, 정크푸드 같은 건 안 먹죠. 물론. 아니, 손조차 가지 않아. 그냥, 아이, 그냥 안 먹지. 그냥 내가 해도 갈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자유롭다는 거지. 아. 막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정크푸드를 먹고 그러진 않고, 딱 한계 내에서 먹는 거지. 그러니까 몸이 도리어 이렇게 먹어, 그때 과일식 먹었을 때보다 나는 더 아침 되면 더 몸무게 더 떨어지더라. 지금 아침 되면 43, 44. 표준 몸무게. 네. 그냥 막 물하고 차하고 과일하고 막 실컷 먹고 나면 막 46,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몸에 크게 뭐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좀 옛날에 나를 봤던 사람들 못 알아보더라고요. 왜요, 왜요? 너무 예뻐. 요번에 예뻐진 건 아니에요. 예뻐진 건 너무 살이 빠졌으니까 어디 아픈 사람인가. 예전에. 내가 그 20kg를 빠졌으니까. 아, 20kg 빠진 거예요? 그렇지, 20kg지. 상상이 안 되는데. 63kg까지 갔습니다. 아. 최고 몸무게. 지금 현재는 몇 킬로? 오늘 45더라고요. 45? 그러네. 요즘, 그, 뭐야, 그, 아이돌, 여성 아이돌들이 44, 45로 하는 거 아닌가요? 목표로 하는 몸무게 아닌가요? 아이돌 몸무게가 되셨네요. 근데 스님 직접 보면요. 얼굴에서, 얼굴이 진짜 광나고요. 피부 진짜 좋아요. 저보다 주름이 거의 없어요. 네. 진짜 고우세요. 너무 고우세요. 그래서 완전 부러워. 입술이, 특히 입술색이 대박인데, 지금 화면에도 잘 안 나오는데, 입술색이 왜 연분홍색 립스틱 바른 것처럼 예쁜 그 핑크색 입술색을 갖고 계세요. 딱 봐도, 와, 건강하다. 스트레스가 잘 되는 사람이구나. 뭔가 그런 느낌이 탁 와요. 그 병자로서 살 빠진 건 다르잖아. 네네, 완전, 그래서 완전 부러워요. 이렇게 맨들맨들 하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발라요. 아무것도 안 발라요. 네. 처음에 그 선크림 하나 사서 발랐는데, 네. 진공 선생이. 바르지 마, 그랬어요. 싹 다 내리 버려버렸더라고. 아니, 아예 없어. 텃밭이네. 버려요, 버려요. 어우, 텃밭. 보통 버려요. 텃밭 사람이 아니에요. 어, 그래요? 오, 남의 것도 버리죠. 본인 마음에 안 들면 다 버리죠. 초기 곡식도 다 버렸는데, 뭘. 어머, 쌀도 버렸어요? 오. 쌀, 뭐, 간장, 뭐, 장, 할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근데, 보면 버린 거야. 근데 멀쩡하고 되게 깨끗한 거 드셨어요? 깨끗한 유기농 그런 거 했을 텐데, 그걸 막 버리셨어요? 아깝지 않았구나. 포기했지. 포기요? 포기. 일체를 포기하면 일체를 얻는다고. 그런 포기가 오고 나니까, 이제, 네. 정말, 내 내면에 대한 집중이 이제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때 오더라고요. 밖에서 추구하던 그런 것들을 다 사라졌을 때, 진정으로 이제, 모든 밖에 추구하던 욕망의 그런 것들이 새사슬이 끊어지면은요, 결국은 할 게 없잖아. 단순해지잖아. 네, 할 게 없잖아. 저는 가방도 없거든요. 아, 내 가방조차 다 버렸어요. 지갑조차도 네. 다 버리고 나니까, 나는 핸드폰에 카드가 하나 있는데, 내가 한 달에 쓰는 게 거의 5,000원도 안 쓰더라고요. 진짜요? 어. 아,
어쩌다 몰래 내 혼자 몰래 뭐 이렇게 과일 하나 사 먹는 거 이런 거 5천 원? 그 식 저기 부식비는 진공 선생 과일이라 사시니까 모든 것은 그러니까 나는 아예 돈도 없을 뿐더러 다 사라진 거예요. 전부 다 전체가 다. 오, 신기하다. 5천 원도 안 쓰는 내가 보여드릴게요. 1년에 5천 원 정도 썼나? 아 그래 살 게 물건이 없었네. 필요하지 않아. 아유, 참, 그렇죠. 아예 안 사죠. 네. 안 사게 됐죠. 필요 없으니까. 다 있으니까. 여기 다 있네요. 그 채소 다 뜯어 먹고, 네. 뭐, 과일이나 좀 사는데, 그건 진공선생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살림살이는. 안 살림을 하니까 진공선생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모든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진공선생 몫이니까, 네. 나는 간여를 안 해요. 선생님 돈만 돈 벌고 돈 벌어다 주면 돼요. 박한 양반은 돈만 벌어다 주면 근데 끝이에요. 근데 손님은 돈을 안 쓰고 와. 나는 식량 채집하러 다니잖아요. 식량 채집. 그날 우리가 필요한 식량을 채집하죠. 내가 우리가 식량을 채집해서 좀 부족하다 이러면 네. 과일이 조금 부족하니까 과일 좀 한두 개 사다 줘요 이러면 이제 진공 선생님이 사오죠. 과일이 그게 간단하죠. 이제 그래서 네. 그 전에 과일제 갈 때는 300, 400씩도 썼었어요. 불이한 그 비싼 거 막 17만, 20만 원짜리도 네. 먹고 과일. 아, 망고 막 이런 거. 망고, 두리안 맛있는 거 막 다 먹었어요. 비싸잖아요. 이런 그 망고 같은 거. 수입과일이. 그리고 막 진공선생 그때 돈을 주니까는 뭐. 두리안 막. 뭐 견과류도 뭐 40만 원씩 사고 한꺼번에. 어이구. 유기농으로 막 그냥. 어이구야. 주문해서 다 계산해보니까 40만 원이 넘더라고. 어휴. 큰 손이었네. 큰 손이야. 큰 소금도 손이에요. 막 그냥 비싼 거면 30만 원짜리 사버리고. 아 소금이 왜 비싸요? 흰날나요? 아홉 번 구운 뭐 그 비싼 소금만 사고 그걸로 또 양치해요 또. 그 며칠도 가지도 뭐 안 해. 그렇게 처음에 사치스럽게 쓰시더라고. 아 소비왕인데 이러면. 진짜 소비왕. 아까운 줄 없어요. 그런데 도리어 요번에 이제 그리고 나서 조금 있잖아 우리가 네. 야채랑 이제 내가 채소도 잘 안 먹어서 거칠다고. 그거는 식성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이제 과일 많이 필요 없으니까 도리어 이제 내 몸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약 안 친 그런 약 안 친 그냥 자연 풀들 있잖아요. 그런 거 뜯어가지고 그냥 생으로 삶아 먹든지 아니면은 그건 생으로 먹을 수 없는 거는 살짝 데쳐갖고 먹는 거예요. 기절시켜서 바로 채취해서 바로 기절시켜서 그 자리에서 먹는 방법을 선택하죠. 그러니까. 조금 있잖아요. 네. 노화가 약간 멈춰요. 아, 노화가 멈춰요. 저도 노화가 멈춰야 되는데. 노화가 멈춰. 그리고 나는 맨날 밖에서 한 3, 4시간 일하거든요. 그래도 피부도 그렇게 깜지 않잖아요. 아니, 하얘세요. 나 맨날 밖에서 일해요. 아니, 나는. 피부가 백옥 같아요. 하얘요. 깔끔해요. 그럼 엄청 밖에서 일하잖아요. 잡티도 없는데. 뭐지? 진짜 안 생기네요. 그게 야채야, 신선한 야채와 과일 많이 먹으면 이게 막아요. 아, 노화를. 방어를 해요. 제어를 해요. 네. 노화를 좀 막는 것 같더라고. 그 전에 저 얼굴 아무것도 안 바르고 맨날 햇빛에 일하니까 얼굴이 개판이 막 돼 있었는데 조금 이게 좀 가열식이나 이런 걸 좀 공격적으로 하고 몸이 완전 타이트해지니까 그런 게 좀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역시 음식이 건강하고 깨끗한 걸 먹으면 그렇게 사람한테 좋은 영향이 오나봐. 그 빛이 에너지가 살아있거든요. 네, 생체에는. 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오로라가, 밝은 오로라가 있기 때문에 환하게 느껴져요. 그냥 이렇게 맨날 죽은 그런 사체들 있잖아요. 안 좋은 음식들만, 어두운 음식들만. 시체들만 많이 먹으면, 네. 잘 먹는다고 하지만 얼굴은 어두워요. 그림자가 어두워. 그럼 어쩔 수 없어. 육식만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컴컴해요. 네, 약간. 컴컴해요.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느껴지는데. 왜냐면 다 죽은 거기 때문에. 죽은 거를 또 튀기고 뽑고 해서 먹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먹으니까 빛을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우리 몸으로 통과하면서 발산하는 거예요. 그 빛이 태양의 에너지를 그대로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금방 건강한 채소들을 뜯어서 그 자리에서 먹으면 빛이 나잖아요. 생생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바로 있어요, 몸에. 그래서 이렇게 생체식 하시는 분들 보면은 좀 밝아요, 전체적으로. 이미지들이. 그렇게 뭐 빛 같은 존재가 되는 거네, 자동으로. 빛과 그림자죠. 네. 태양이 이렇게 우주의 모든 에너지들의 비례에너지 준 거를 먹으면 애들, 엽록소들을 또 우리가 먹으니까 태양을 그대로 먹은 거나 똑같죠. 네. 태양을 직접 먹을 수는 없지만 태양의 빛이라든지 에너지는 받을 수 있지만 진짜 태양을 먹는 거는 이제 살아있는 채소들, 과일들, 신선한 과일들 이런 것들이죠. 오늘 아침에도 스님이 그렇게 항상 살아주셨어요. 그 보리, 찰보리, 찰보리가 여기 이렇게 예쁜 나무 그릇을 담아주시고 그 뭐였, 아까 그 나물이 뭐였어요, 이게 스님? 세비름하고 까마중이랑 이런 것들. 네, 세비랑 까마중. 살짝 기자시켜가지고 코초고추랑 양념을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그리고 상추랑 그 다음에 들깨잎이죠. 들깨잎이랑 네. 해가지고 같이 죽여서 먹었거든요. 감자도 이렇게 써주시고 다 직접 키운 거 다 토종씨앗에다가 여기서 바로 앞으로 나는 걸로 이렇게 항상 먹었는데 보통 밥을 먹으면 항상 졸렸거든요. 식곤증이 오죠. 항상 약간 이랬거든요. 뻗어있고 근데 아까 그 밥상은 정말 한 3배도 먹었어요. 평상시 양보다 저는. 근데 잠이 하나도 안 쏟았어요. 아니 그 진호 선생이 보리밥이나 거친 음식을 싫어했는데 네. 요 앞전에 그러더라고. 스님 우리 완전 꽁보리밥을 한번 먹읍시다 이러더라고. 갑자기 꽁보리밥 갑자기 먹어보지도 않을 때 어, 그래서 쌀보리 그래서 찰보리를 그래 그럼 먹고 싶으면 먹어요 이라고 주문을 해갖고 네. 해서 갑자기 했으니까 그래갖고 보리밥이 이렇게 맛있어요 이렇게 놀라는 거야. 진짜 맛있었어요. 맛있어요. 네 매력 있었어요. 어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맛있는 건가 보리밥이? 속이 가볍고 컨디션이 참 좋아요. 한 바퀴 돌았어요. 계속 보리밥만 먹다가 과일 먹고 단식하다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보리밥에다가 상추쌈. 네. 진공 선생 일로 와보세요. 여기 있어요. 친구가 오늘 가신다 그러는데 예. 진공 선생이 어제 그래도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가르쳐가지고 예. 이제 오늘 보냅니까? 예. 어떻게 뭐 종자를 좀 심었습니까? 예. 어? 내가 있다라는 종자를 좀 심어서 보내는 거예요? 예예. 예. 내가 씨앗을 받았네요. 너무 앞에 있어가지고. 네. 그래? 하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다 했구나 어제. 네, 이미 다 했으면 좋겠네요. 다 해맞췄어요? 예. 그래 이제. 아이고 그래 오늘 다 그래서 그렇네요. 네. 그러나고 한번 놀러 와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신랑 데리고 놀러 올게요. 그래요. 흥보리만 해주세요. 흥보리만 우리 생태 화장실. 어, 그래. 아, 네. 아까 저 여기 계곡에서 샤워했어요. 스님이 샤워만 하다가지고. 언제? 아까. 어, 그래, 그래. 잘하셨어. 계곡물. 땅 좋았어요. 진호 선생님이 그동안에 우리가 좀 영상을 잘 안 올려서 구독자분들 네. 궁금해 하셨는데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이게 다입니다. 별거 없으시죠? 예. 잘 계시죠? 뭐. 저희들 아주 잘 있습니다. 요즘은 그 단식 환자들보다는 좀 진공 선생님한테 자기 진짜 그걸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이제 문의도 많이 하시고 그쪽 찾아오셔서 열정적으로 가르쳐요. 그냥 막 그냥 그 다음날 녹초가 돼버려요 아예. 그날 막 오면 막 그냥 내가 봐도 안쓰러울 정도로 혼났나 봐 그게 진영 선생한테. 아닌데. 선생님 예. 감사해요. 예, 지금 감사합니다. 어제 몇 시간 동안 하루 종일 저 1대1 키워왔어요. 1대1로 붙여가지고 네, 시합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키워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